저 대구에서 인프라 구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업도시인 대구에서 대구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과연 관광객들로 벌어들이는 예산을 손익분기점을 뛰어넘길 수 있을까요?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고 하셨는데 케이블 정상에는 매우 혼잡되어 있고 따라서 케이블카로 조절을 한다고 해서 안전 이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결국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 교육을 통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과연 그것만으로 질서가 유지될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 문제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전망대와 쉼터와 간이 매점 등이 설치된다고 이거 설치될 때 이렇게 모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간이 매점 등이 설치되면 사람들은 거기서 소비 활동을 할 것입니다. 소비를 하게 된다면 그 쓰레기는 모두 어디로 갈 것이며 그 쓰레기는 다 어떻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반박을 맡은 주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